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해본 사람은 없다. 그 문장에 가장 어울리는 제품이 저희 밥캣의 플래그십 로더 P86에 가장 어울리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문장에 어울리는 제품인지, T86이 어떤 압도적인 성능을 가졌는지, 어떤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86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품의 압도적인 쿨링 성능입니다. T86은 가장 압도적인 쿨링 성능을 가진 제품인데요. 그 동급 제품 중 가장 압도적인 분당 토출 유량을 가진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장비들이 분당 토출 유량이 좋은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데 토출 유량은 많으면서 쿨링 성능이 낮게 되면 헤비한 일, 무거운 일을 하면서 이 장비의 그 유압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쿨링 성능이 좋지 않다면 장비에 데미지가 오거나 아니면 장비가 구동을 하다 멈추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쿨링 성능이 플래그십 로더에는 가장 중요한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격자 모양으로 쿨링이 잘 되면서 플레이트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고 또 이중으로 보호가 되어 있어요. 안쪽에 또 미세한 그릴이 있어서 안쪽으로 철근이나 이물질 등이 엔진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T86은 업계 최초로 EDC 펌프를 장착을 했습니다. EDC 펌프는 작업 환경에 따라서 사판의 각도를 정밀하게 조절을 해줘서 동급 가장 높은 작업 효율성을 자랑하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친환경입니다. 국내에 있는 그 태양광 패널 공사 현장에서는 저희 밥캣 컴팩트 트랙 로더가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라고 평가가 될 만큼 정말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플래그십 모델인 이 T86의 경우는 더 많은 양의 패널을 옮길 수가 있고 더 많은 양의 부자재를 또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장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작업을 할 때도 이 앞에 전방 부분에서 이제 더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옮길 수가 있고 이제 오거 작업에서도 작업 효율성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친환경 공사 현장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T86은 다른 친환경 현장인 지렁이 분변토 현장에서도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분변토는 지렁이가 생활 슬러지를 먹고 친환경 분변토를 만들어내는 그런 농장인데요. 그 지렁이 농장에서 T86이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생활 슬러지들이 굉장히 축축하고 무겁고 미끄럽기 때문에 T86의 압도적인 로딩 성능과 그리고 미끄러운 환경에서도 견고하게 밀어주는 트랙을 갖고 있어서 대체 불가한 장비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T86에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많은 편의사항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트랙을 보면 5링크 토션 서스펜션 그리고 내부에 캐빈 내부에 블루투스와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7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좌석은 에어 서스펜션과 열선 직물 시트 배터리 디스커넥터 정말 이런 압도적인 편의 시설들이 정말 고객이 운전을 하시는데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밥캣의 컴팩트 트랙 로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셨나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셨다면 저희 밥캣의 가장 강력한 컴팩트 트랙 로더인 T86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